계약법 들어가기 전에요. 그 13페이지 29번 공동저당 가는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제가 아까 4번이 답이라고 했는데 그 교재에 있는 것처럼 3번이 답이네요. 다시 한번 풀어봤더니 자 13페이지 29번 답은 교재에 있는 대로 몇 번이죠? 3번이 답이고요. 따라서 6천이 아니라 3천입니다. 사실관계 이렇죠. 갑이 을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1억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X와 Y 부동산에다가 공동 저당을 설정했고요. 이 X에는 1순위가 갑이고 2순위가 누가 있냐면 A가 있고요. Y에는 1순위가 갑이고 2순위가 누가 있냐면 B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이시 배당을 해서 갑이 X부동산에 대해서 전액을 다 배당받으면 이 A는 공동저당권자의 권리를 뭐 할 수 있냐면 대위 행사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만약에 이시 배당을 해가지고 A가 받을 돈이 줄어들면 이 Y부동산에 대한 갑의 권리를 뭐 하게 되냐면 대위 행사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제가 실수한 거는 뭐냐면 대위를 무작정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요 대위 받을 수 있는 한도 금액이 뭐냐면 동시 배당시 갑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해서 A가 Y 부동산에 대한 갑의 권리를 뭐 하게 되냐면 대위 행사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이시 배당하게 되면 후순위 권리자가 공동저당권자의 권리를 뭐 하게 돼요? 대위 행사하게 되는데 전액을 다 대위받는 것이 아니라 요 갑이 동시 배당 시 Y 부동산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해서 뭐 할 수 있냐면 대위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근데 지금 이게 X 부동산이 얼마냐면 1억 2천이에요. 그 다음에 Y 부동산이 얼마냐면 얼마죠? 8천이죠. 그러면 동시에 배당했을 때 얼마를 받는지를 좀 계산해 봐야 되는데 아까 계산 안 해봐서 오류가 있는 거죠. 1억 2천 대 8천은 더해서 밑에 까는 거니까 2억 분의 1억 2천이고 2억 분의 8천이에요. 그래서 이게 계산을 하면 이게 얼마가 되냐면 0.6이 돼요. 0.6. 그 다음에 Y 요거는 계산하게 되면 얼마가 되냐면 0.4가 돼요. 그러면 결국은 동시배당하면 1억이니까 갑은 X에서 0.6 얼마를 받게 돼요? 6천만을 받게 되고요. B에서는 Y에서는 0.4에서 갑이 얼마를 받게 돼요? 4천을 받게 되거든요. 그럼 결국은 A가 이시 배당해서 했다는 이유로 갑의 권리를 대위 행사하더라도 얼마까지만 대위할 수 있는 거죠? 4천만 원까지만 대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답은 6천이 아니라 3번 얼마가 되죠? 4천만 원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시 배당을 하면 후순위 권리자는 공동저당권자의 권리를 대위 행사하게 되는데 그 한도 금액은 공동저당권자가 동시에 배당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해서 뭐 해야 돼요? 대위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A가 Y 부동산에 대한 갑의 권리 1순위로서 대위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가 되는 거죠? 4천만 원이 되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답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3번이 아니라 4번인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제가 공동 배당 시 금액을 계산 안 해봐서 그런 거고요. 답은 뭐죠? 3번 4천만 원이 답이라는 거 다시 한번 수정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계약 보러 갑니다. 자 14페이지 1이죠. 약관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가 나올 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나올지도 모른다는 말은
그렇게 가능성은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혹시 나올까 봐 안 나왔는데 제가 말씀 안 드리면 저를 또 욕할까 봐 무서워서 한 문제 넣은 거예요. 요 한 문제 정도만 좀 기억해 두자고요. 자, 옳지 않는 것을 찾는 1번. 자, 약간은 원칙적으로 명시 설명을 해야 구속력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약관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법령에 있는 내용을 기술해 놓은 경우에는 명시 설명 의무가 면제가 돼요. 근데 주의하실 점인데 1번.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것을 약관에 그대로 기재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의 불가한 사항에 대해서도 그것이 약관의 중요 내용을 이루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이를 설명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하지 못한다 X예요. 다시 말하면 법령의 내용을 기재한 곳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것이 뭐라 하더라도 중요 내용이라 하더라도 명시 설명 의무가 뭐가 돼요? 면제가 된다.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2번인데 은행 거래 약관이잖아요. 이렇게 나오면 아이고 은행 거래 약관은 뭔가 특이한 건가? 아니에요. 그냥 뭐예요? 약관입니다. 약관에서 예금 채권에 관한 양도 금지 특약을 정하고 있는 경우 은행이 이에 관해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명시 설명 의무를 안 했기 때문에 구속력이 발생하지 않고요. 따라서 예금 계약을 체결할 때 은행은 그 특약을 예금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오, 맞는 질문이죠. 3번 계약의 성질상 설명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를 탄다 전철을 탄다 이러한 경우에는 명시 설명 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사업자의 설명 의무가 면제된다 맞는 질문이고요. 4번 약관의 조항이 사업자의 명시 설명 의무 위반으로 계약의 내용이 되지 못한 경우나 불공정한 약관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계약은 원칙적으로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한다 맞는 질문이고 이유는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라는 민법 규정이 어디에는 적용되지 않냐면 약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5번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하여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물론 맞는 질문. 답은 뭐죠? 1번이고요. 실제로는 약관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더라 어차피 요 다섯 개 중 하나가 답이 될 테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번입니다. 계약의 성립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일단 청약이 있으면 그에 의하는 승낙이 있으면 계약이 성립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청약을 하면서 승낙 기간을 정했다면 그 기간 내에 승낙을 해야 계약이 성립되고요.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을 하면 계약이 뭐가 되죠? 성립되거든요. 4번.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에 대하여 상대방이 격지자인 경우 격지자가 즉각 승낙하지 않으면 계약을 성립시킬 수 없다. X. 즉각이 아니라 뭐죠?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함으로써 계약을 성립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4번이 X고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1번 볼까요? 자,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은 언제? 양 청약이 모두 도달됐을 때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되잖아요. 그러면 둘 다 도달될 때 교차한 경우 자, 1번. 자, 양청약이 모두 도달됐을 때는 결국은 둘 중에 늦게 도달한 때가 도달한 때니까 1번은 맞는 질문이죠. 2번. 청약은 불특정 다수에도 상관이 없죠. 따라서 청약은 상대방 있는 의사 표시지만 청약 당시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맞는 질문이죠. 3번. 승낙자가 승낙에 변경을 가했어요. 그럼 뭐죠? 새로운 청약이니까 그 청약을 거절한 거 아울러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5번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죠. 이것도 어떻게 그러한 행위가 있는 때 바로 계약이 성립되는 거니까 청약자의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 성립한다. 맞는 질문이죠. 계약의 성립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 참 잘 내거든요. 어차피 이 다섯 가지는 다 중요한 거니까 꼭 내 것으로 만드셔야 되겠죠. 자, 3번입니다. 사례 문제죠. 갑은 2018년 9월 10일 을에게 자신이 사용하던 컴엑스 컴퓨터를 50만 원에 매각하겠다는 의사표시와 2018년 9월 25일까지 구매 여부를 알려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발송했어요. 그러면 갑이 을에게 청약을 하면서 승낙 기간을 정했죠. 며칠이죠? 9월 25일이라고. 그렇죠? 그 편지는 2018년 9월 13일 을에게 도달하였다. 을은 2018년 9월 17일 X컴퓨터를 50만 원에 매수하겠다는 승낙의 편지를 갑에게 발송했죠. 자, 우리 갑에게 승낙을 했어요. 근데 승낙을 발송한 날짜가 언제냐면 9월 17일 9월 17일 날 발송을 했고요.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거죠. 자, 일단 청약에 대한 답장인 승낙은 발신 중이니까 만약에 계약이 성립된다면 그 계약은 항상 며칠 날 성립하는 거죠. 9월 17일 날 계약이 성립된다는 우리가 알 수 있죠. 승낙을 발신할 때 계약이 성립되죠. 1번 갑은 을이 발송한 편지를 2018년 9월 19일 받았는데 갑이 2018년 9월 24일 개봉하여 읽었다면 매매계약은 2018년 9월 24일 성립한다. X죠. 계약이 성립됐다면 그 시기는 항상 언제입니까? 9월 17일인 거죠. 2번 을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을이 발송한 편지를 갑이 2018년 9월 25일까지 받지 못하였더라도 매매계약은 성립한다. X죠. 왜요? 연착된 승낙은 계약에 뭐 되지 않습니까? 성립되지 않습니다. 뭐가 되는 거죠? 새로운 청약이 되는 거예요. 3번 갑은 을이 발송한 편지를 2018년 9월 20일 받았다면 매매계약 그때부터 성립하고 효력이 발생한다. X죠. 승낙 기간 내에 도달됐다는 이유로 계약이 성립된다면 발신한 9월 17일인 거죠. 4번 을이 발송한 편지가 2018년 9월 26일 날 갑에게 도달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9월 26일 날 갑에게 뭐가 됐어요? 도달이 됐죠. 그러면 연착됐는데 문제는 17일이면 충분히 요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이죠. 몇이나 여워줬습니까? 8일이나. 이때는 갑이 을에게 뭘 해줘야 돼요? 연착의 통지를 해줘야죠. 연착의 통지를 해줘야 연착됐다는 이유로 계약이 뭐 되지 않아요? 성립되지 않는 것이고 만약에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때는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되게 되는데 물론 그 시점 며칠인 거죠? 9월 17일인 거거든요. 따라서 갑이 2018년 9월 27일 연착에 통지를 했다면 계약이 뭐 되지 않아요? 성립되지 않으므로 매매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을이 2018년 9월 17일 매수하겠다는 편지를 발송하기 전까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갑은 을에 대한 매각의 의사표시를 처리할 수 있다. X죠. 모든 의사표시는 도달된 후에는 뭐 하지 못해요? 처리하지 못하죠. 따라서 갑이 을에게 한 청약도 도달이 되면 처리하지 못하므로 5번도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 문제는 복잡한 것 같지만 두 가지인 거죠. 자, 계약이 성립되는 시점은 승낙을 발송한 때 성립된다. 다만 승낙을 발송한 때 계약이 성립되려면 승낙 기간 내 뭐가 돼야 돼요? 도달이 돼야 되는데 도달되지 않았다면 특히
충분히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데도 도달되지 못했다면 뭘 해줘야 돼요? 연착의 통지를 해줘야 도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되는 거예요. 4번입니다. 계약 체결서의 과실 책임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거죠. 1번. 민법은 계약이 원시적 불능으로 목적으로 하여 무효인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판례는 이런 민법 규정에 따라서 계약 체결서의 과실 책임은 원시적 불능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5번. 계약 요소의 부당 파기 경우에도 계약 체결서의 과실 책임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태도이다. X죠. 원시적 불능에 대해서만 계약 체결서의 과실 책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면 5번과 같은 교섭 단계에서 부당하게 파기한 경우에는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따라서 만약 5번 지문이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뭐죠? 맞는 질문이지만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계약 체결서의 과실 책임을 근거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럼 뭐죠?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5번입니다. 5번입니다. 갑은 자기 소유 임야를 개발할 생각에 개발업자 을과 교섭하였고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을은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다. 그러나 갑은 계약 체결을 거부하였다. 다음 중 옳은 거죠. 그러면 교섭 단계에서 부당하게 파기한 것이니까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내용은 이것도 신뢰익배상입니다. 다만 무엇보다 클 수는 없냐면 이행익보다는 클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거든요. 따라서 2번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갑에게 법적 책임은 없다. X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3번 계약 체결 거부로 손해를 입은 을에게 갑은 채무불이행 책임을 질 수 있다. X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4번 계약 체결 거부의 이유가 상당해요. 그러면 부당한 파기가 아니죠. 그죠? 지금 부당하게 파기하면 부당하니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계약 체결 거부 이유가 상당하다면 정당하다면 부당한 것이 아니니까 신의칙에 비춰 갑은 을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X죠. 5번 갑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계약 체결 신뢰한 을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X입니다. 신뢰 이익을 배상하되 무엇보다는요 이행이익보다 클 수는 없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는 질문은 X인 거죠. 답은 뭐죠? 1번입니다. 우리 갑에게 계약 체결을 뭐 할 수는 없죠? 강제할 수는 없죠. 강제할 수는 없고 다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6번입니다. 동시이해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일단 동시이해 항변권은요 쌍방간의 문제이죠. 네가 안 하면 나도 못하겠다고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동시항변권이거든요. 따라서 제가 안 하면 나도 못해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1번 근저당권 실행에 한 경매가 무효래요. 자 원래 무효가 돼서 원상회복해야 되는 관계는 원칙적으로 뭐죠? 동시이행 관계인데 이건 좀 다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요. 갑 소유 A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그러면 갑이 채무자고
을이 뭐가 되죠? 채권자겠죠. 근데 경매가 이루어졌습니다. 경매가 이루어져서 병이 경락을 받으면 그 경매 대금은 누가 가져가냐면 채권자인 을이 가져가고요. 이전 등기는 갑이 병에게 등기를 해주겠죠. 근데 만약에 이 경매가 무효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돈은 을이 돌려줘야 되고요. 갑은 등기는 갑에게 이전해 줘야 되니까 이거는 쌍방간의 문제가 아닌 거죠. 따라서 병은 갑에게 을이 돈 안 주면 등기 못 해주겠다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거부할 수는 없는 거예요. 1번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로 된 경우 매수인은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매수인에 대한 배당금 반환 의무는 동시 이행관계에 있다. X가 되는 거예요. 1번은 뭐죠? 답이 아니죠. 근데 2번 아까 했죠. 자, 손해배상 채권이 유치권이냐 동시 이행행변권이냐 여부는 원래 채권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원래 채권이 동시양변권이면 손해배상 채권도 동시양변권. 원래 채권이 유치권이면 손해배상 채권도 뭐예요? 유치권이잖아요. 따라서 2번.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무슨 말입니까? 원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라는 얘기죠. 따라서 어느 한 채무가 이행 불능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는 다른 채무와 동시 이행관계 있지 않다. X가 되는 거죠. 3번. 자, 매매계약은 쌍무계약이죠. 쌍방의 의무는 동시 이행관계니까 매매대금의 지급과 이전 등기는 물론 뭐죠? 동시 이행관계입니다. 물론 이전 등기해 줄 때 완전한 권리를 등기해 줘야 되겠죠. 만약에 가압류가 되어 있으면 가압류를 말소하고 등기해 줘야 되겠죠. 그죠? 따라서 이 3번. 가압류 등기가 있는 부동산 매매 계약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느냐 매도인의 가압류 등기 말소 의무는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와 동시 이행 관계 있지 않다. X가 되는 거죠. 4번. 자, 동시 이행 항변권이 인정된다면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행지체가 아닌 거죠. 이행하지 않더라도 뭐가 아닌 거예요? 채무불이행이 아닌 거죠. 4번. 쌍방의 채무가 동시 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상대방 채무에 이행 제공이 없더라도 채무자가 이행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지체 책임을 진다. X죠. 왜요? 동시 이행 항변권이 인정된다면 그것은 뭐요?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행지체가 아닌 거죠. 5번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했어요. 무효인가요? 유효인가요? 유효겠죠. 왜요? 세금 회피는 인간 본성의 발언이니까 뭐 하잖아요? 반사회적이지 않아요.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뭐 부가가치세든 양도세든 똑같은 건데. 자,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2억 주고 샀거든요. 근데 세금을 매수인이 내기로 했어요. 세금이 얼마가 나왔냐면 2천만 원이 나왔어요. 그럼 매수인 입장에서는 이 부동산을 얼마에 주고 산 거예요? 2억 2천이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이 세금은 매매 대금인 거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매수인이 세금을 부담하기란 특이한 유효하잖아요. 그럼 부담하기로 했으면 줘야 되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뭐란 얘기예요? 매매 대금인 거예요. 그러면 이전 등기와 매매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당연히 뭐예요? 동시 이행 관계이므로 5번. 부동산 매매 계약 시 매수인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매대금 전부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동시 이행관계에 있다. 맞는 지점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이 세금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뭐의 일부로 봅니까? 매매대금의 일부로 본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뭐죠? 5번이죠. 7번입니다. 동시에 항변권에 관한 설명 중 판례입장과 다른 것입니다. 1번은 결론만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는데, 자 원래 동시이행 항변권이 인정된다면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가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원칙인 거예요. 예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줌으로써 빌려주면서 갑이 을에게 담보로서 어음을 발행해서 교부했어요. 이렇게 담보 목적 교부된 어음을 교부할 때는 좀 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1억 5천이라고 할게요. 이게 담보로서 기능하는 이유는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갑이 돈을 안 갚으면 을은 갑으로부터 받은 어음을 뭐 할 수 있어요? 돌려버릴 수가 있고요. 돌려버리면 나중에 갑은 1억이 아니라 어음을 갖고 온 사람한테 얼마 줘야 돼요? 1억 5천을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담보 목적 어음을 교부하게 되는데, 물론 갑이 을한테 돈을 갚을 때 요거 돌려받아야 돼. 왜요? 안 받으면 얘가 가지고 있는 어음을 뭐예요? 돌려버리면 을은 또 얼마 날려요? 1억 5천 날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변제와 담보 목적의 어음을 반환받는 것은 뭐냐면 동시 이행관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변제와 담보 말소는 원래 동시 이행관계가 아니잖아요. 그죠? 변제와 담보 말소는 뭐가 아닙니까? 동시 이행관계가 아니지만 변제와 담보 목적의 어음을 돌려받는 것은 뭐예요? 동시 이행관계입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동시 이행 항변권이긴 하지만 지체 책임은 부담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그래서 원래 동시 이행 항변권이 인정이 되면 지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담보 목적으로 교부된 어음을 반환받는 것은 동시 이행 관계지만 지체 책임은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따라서 1번의 결론 부분 보시면 원칙적으로 그 채무에 대한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지문은 X고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결론만 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번 앞에 놨던 거죠. 원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라면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도 동시이행관계고요. 3번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돼야 되는 거죠. 3번 읽어볼까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번 현실에 제공을 하여 상대방을 수령지체 빠지게 하였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거에 이행이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이행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맞는 질문이고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뭐죠? 동시이행관계입니다. 4번 임차인에게 동시이행항변권이 인정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의 점유는 적법한 점유이므로 손해배상해 줄 필요가 없고요. 다만 월세 차임은 뭘 해야 돼요?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자 다시 한번요. 자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고 점유하는 것은 적법한 점유이니까 불법한 것이 아니니까 손해배상해 줄 필요는 없지만 사용 수익한다면 차임은 지급해야 되고 차임 지급하지 않으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되거든요. 근데 조심할 게 있어요. 4번 읽어볼게요.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동시이행항변권 행사하여 임차 건물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 임대차 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 이득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할 필요가 없겠죠.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가급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이 4번과 같은 지문을 사례로 구성해서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 토지 임차인이 지상 건물에 관하여 매수 청구권 행사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매수 청구권이 행사된 건물에 대한 명도와 소유권 이전 등을 맞춰주지 아니했다면 임대인에게 그 매매 대금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청구할 수 없다. 맞나요? 맞죠. 왜 그런 거예요? 자, 이러한 지상물 매수 청구는 형성권이니까 매수를 청구하는 순간 쌍방간에 뭐가 성립돼요? 매매 계약이 성립되고요. 물론 매매 계약은 쌍무 계약이고 쌍방의 의무는 동시 이행 관계니까 5번은 맞는 질문이에요. 답은 뭐죠? 1번입니다. 8번입니다. 계약의 효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을 찾네요. 1번. 무효든 취소든 해제든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관계는 동시 이행 관계이므로 1번. 매매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 당사자 쌍방의 원상 회복 의무는 동시 이행에 관계 있다. 맞는 질문이죠. 2번. 가압류 등이 있는 부동산의 매매 계약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아울러 가압류 등기의 말소 의무도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와 동시 이행 관계에 있다. 맞는 질문이죠. 3번. 변제와 영수증이 거부는 동시 이행 관계죠. 따라서 변제자의 영수증 청구권이 인정되는 바 채권자 영수증 교부 의무와 채무자의 채무 변제 의무는 동시 이행관계에 있다. 맞는 질문이죠. 4번. 특정 물건에 대한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천재지변으로 그 물건이 소실됐어요. 후발적 불능이죠. 위험 부담이죠.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잖아요. 이때는 쌍방 모두 뭐 할 필요 없습니까?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계속 보시면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에 따라까지 맞는데 매무 대금에 채무자인 매수인은 대금 지급 채무를 면하지 못한다. X죠. 매수인은 채권자입니다. 채무자도 아니고요.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고 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므로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5번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을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 이에 있지 않냐는 그러하지 않냐다. 다시 말하면 선이행 의무자는 동시이행 변권 행사할 수가 없으므로 5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4번이 됩니다. 9번입니다.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 사이 토지 매매 계약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을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잔금 지급일에 동시 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을은 잔금 지급을 이전에 이행 지체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 X죠. 이것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참 많이 했고 중요한 거죠. 그죠? 갑이 소유하고 있는 A건물에 대해서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먼저 을이 갑에게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그리고 나서 잔금을 지급하면서 이전 등기 받기로 했잖아요. 자, 중도금은 선이행 의무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할 수가 없지만 상대방에게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거나 이행지체 중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동시이행변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행을 지체하던 중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때가 되면 원래부터 동시이행관계였던 잔금뿐만 아니라 중도금까지도 동시이행관계가 되고요. 요 사이에 지연배상금은 지급해야 되는데 이 지연배상금까지 뭐가 돼요? 동시 이행관계가 되고요. 따라서 잔금 지급일부터는 더 이상 이행하지 않더라도 뭐가 아닌 거죠?
이행지체가 아닌 거죠. 근데 요 지문은 지금 요 사이에 지연배상금도 줄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가 같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X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을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더라도 잔금 지급일에 동시이행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을은 잔금 지급일 언제요? 이전에. 그죠? 잔금 지급일 이전에 이행지체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는 질문은 뭐가 돼요? X가 되고 반드시 무슨 말인지 아셔야 되겠죠. 2번. 을이 중도금을 지급한 후 잔금 지급일에 잔금을 지급하려고 했으나 갑이 정당한 원인 없이 수령을 거절하여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그 을이 자기 채무의 이행 제공 없이 다시 소유권 이전 의무 이행을 청구하더라도 갑은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X죠. 자, 왜냐하면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뭐가 돼야 돼요? 계속돼야 하니까요. 3번. 토지에 병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을이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인수하여 그 채무로 액을 상당액을 장생음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의 잔금 지급 의무와 갑의 위 근저당권 말소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동시 이행관계에 있다.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자, 담보 목주로 교부된 어음을 반환받는 것은 동시행관계지만 지체 책임은 부담해야 되거든요. 4번. 을이 잔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약속금을 발행하여 갑에게 교부한 경우 갑이 어음의 반환을 제공하지 않채 행한 이행의 제공은 부적법함으로 원인 채무의 이행을 거절한 을은 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X. 거절할 수는 있지만 뭐는 부담합니까? 지체 책임은 부담합니다. 5번. 갑이 을을 상대로 잔금과 그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을이 명시적으로 동시 이행변하지 않았다면 X예요. 자, 모든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명시적으로 하지 않으면 을의 잔금 지급 의무와 갑의 소유권 이전 등이 관련 소류 교부 의무가 동시에 관계에 있더라도 을은 지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따라서 옳은 것은 3번이고 3번이 답입니다. 좀 일찍 시켜야죠. 졸리신 것 같은데 일찍 시켜야 됩니다. 저 쉬었다가 10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